어머나, 이게 뭐래요? 무언가 특별해 보이는 이것은 혹시 종이로 만든 가구들인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종이로서 만드는 제품들이 국내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의 손만 닿으면 뚝딱 만들어지는 종이 가구들. 이 안에 30kg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책장입니다. 뭐라고요? 대박!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이로 해서 일상의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박대희입니다. 종이로 가구를 만드는 남자 박대희 씨를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하남.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어? 그런데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건 과연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정체를 밝혀주세요. 뭐 종이 가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종이로 해서 책장이라던가 종이로 해서 침대 프레임, 종이로 해서 만드는 책상 같은 것들, 네, 등받이 의자, 종이 등받이 의자, 다양한 일상의 물건들을 종이로 해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 중인 그 종이 책장 제품입니다. 종이 책장의 무게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일부러 두께를 달리해가면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종이로 해서 왜 물건들을 만드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기존의 가구들은 대부분 MDF라든가 플라스틱, 철 그런 소재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고 버렸을 때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 그 두 가지 방법들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 가구들을 종이로 해서 대체를 하려는 미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종이로 가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 그런데 걱정이 좀, 과연 튼튼할까요? 종이라고 이렇게 물이라던가 이렇게 강도가 약할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종이는 일반 종이가 아니라 종이 가구용으로 배합한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자, 다들 모여보시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일반 택배 박스에 사용되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저희 종이 가구에 사용되는 종이고요. 일단 색깔만 비교해봐도 훨씬 다른 걸 알 수 있잖아요. 종이 두께가 훨씬 튼튼한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에 닿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생수인데요. 오, 저기요, 잠깐만요. 물에 닿자마자 색깔이 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되면 다시 말렸을 때도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냥 저희 제품 종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물에 잘 스며들지 않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말렸을 때도 색이 변색되심이 없이 다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와, 눈으로 보니 더 믿음이 가네요. 종이도 정말 수천 종류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택배 박스가 조금 저품질의 종이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조금 훨씬 더 비싸고 튼튼한 종이 가구용 종이를 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데요. 그 한번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가구를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너무 심플한가요? 종이 가구는 가볍고 조립이 쉽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칸막이 제품이에요. 사실 보통 가구를 만들게 되면 무게도 꽤 나가고 나사며 모시며 조립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종이 가구의 경우 착착 접기만 하면 되니 오, 정말 쉽죠. 기존의 그 가구, DIY 가구들이 조립할 때 나사나 못, 그리고 망치라던가 드라이버들을 이용했는데요. 저희 종이 가구는 조립할 때 손만 있으면 조립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밀의 공간으로 올라가는 대희 씨.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는데. 칸막이 제품 도면 설계하는 작업 중인데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한번 3D로서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네. 우리 대표님도 같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같이 디자이너와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종이 가구를 만들게 되셨어요? 제가 창업하기 전에 그 박스 만드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네, 식품 포장재 박스 만드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박스 회사를 다니며 여러 종이를 접한 데이 씨는 3년 전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친환경 물건들이 더욱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어 지구가 깨끗해지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일단 창업한 적도 처음이 있다 보니까 회사라는 게 어떻게 조직화되고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 아직 종이 가구나 종이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좀 선보이는 마케팅적인 부분, 홍보 부분, 그런 것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죠. 하지만 젊은 패기로 극복한 그는 지인들로 구성원들을 이뤄 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출연 문제 없나요? 이거 로스를 줄이려면 그냥 많이 받아갖고 한 번에 출력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팀을 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열심히 하시고 열정이 가득 차시고 항상 뭐 지칠 줄 모르고 이제 뭔가 꽂히면은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퇴근하고 나서 밖에서 보면은 대표님이라는 그 카리스마적인 직책이랑 좀 다르게 친한 동네 형, 잘 챙겨주는 형. 동네요. 네,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대요. 특히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아플 때. 오전 일정을 끝낸 박대희 씨가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대희 씨, 어디 가세요? 지금 기숙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하남 쪽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얻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 가고 있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종이 가구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면서 공장 근처에 얻은 숙소인데요. 이곳에는 종이로 만든 가구가 가득! 침대며 책상, 책꽂이, 짜잔! 종이 가구로 꾸민 방입니다. 저희 제품 출시하기 전에 직접 1, 2년 동안 사용해보면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출시하기 전에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 미리 여기다 놓고 샘플 삼아서 놓고 보고 있어요. 요거는 트렁크인데요. 안쪽에다가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짜잔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고요. 저희가 매트리스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종이에서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성인 두세 명이 올라가서 뛰어도 뭐 큰 문제 없이 만들었고요. 실제 보호자 종이에서 뛰어도 네 무너짐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와, 튼튼하네요. 정말 종이로 만든 거 맞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뿌듯하시겠어요.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제일 보람 있는 것들은 저희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서 만족스럽다, 그리고 잘 사용해 주셨다, 그런 것들이 너무 보람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힘으로 저희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이번엔 또 어디 가세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짜잘한 것부터 또 복잡한 것까지 좀 자잘하게 디테일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시간이 없고 조금 뭐 일이 힘든 거나 그런 건 있는데 그만큼 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더 친밀감 있고 네, 그 보람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데이 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사무실. 아, 안녕하세요. 반가. 고생 많으세요. 다들 알고 있어요. 네. 아직도 마감하고 네. 있네. 아직 뭘 아직도 마감해? 다 마감했지 지금. 그래? 그럼 봐봐. 그럼 토탈하고. 그리고 슬랙 하나 넣으시면 되잖아요. 오잉, 그런데 오자마자 티격태격? 누구예요? 박지희 이사입니다. 저희 동생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촐룸 사무실을 좀 관리도 해주고 또 기획 쪽 파트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희님 회의 좀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동생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 단풀업 박스. 나는 약간 신발 박스가 생겼어. 자동화 박스. 맞아. 신발 박스. 이 박스의 컨셉은 뭐냐면은 이거 하나로 충분한 그런 박스예요. 내가 하는 걸 한번 봐봐요. 이게 선 덮여 있습니다. 아니야, 못해. 이거 해. 이거 나도 해야겠다. 이게 바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알았어? 예지 나보다 잘한다. 흠이.
역시 이것이 종이 가구의 가장 큰 장점. 아, 저희 신제품 관련해가지고 판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앉아서 안 하시고 서서 하세요. 다들 열정이 넘쳐가지고 다들 못 앉아 있어요. 빨리 끝내고 가려고. 맞아 맞아.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 있기 없기. 둘 다 맞으면 오히려 이제 산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그래서 누구는 산에 있고 누구는 바다에 있으니까 그 중간 지점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늦게도 이렇게 문자 보내도 이렇게 또 답변 오고,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좀 나태해졌다 싶으면 또 옆에 채찍질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고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존재 가족. 그동안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그 많은 고비들을 넘고 넘으며 버틸 수 있었죠. 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었는데 저희 제품을 구입하시고서 기존의 가구들은 들고서 이동하기 어려운데 저희 제품은 가벼워서 정말 쓰기 편했다, 그런 후기들이 조금 기억에 남고요. 그 외에는 뭐 좋은 후기뿐만 아니라 이런 거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후기들도 좀 기억에 남고 있어요. 업무 중 달콤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거 귀엽다. 직접 만든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 이곳에 권위적인 사장님은 안 계십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자유로운 건 있는 것 같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또래다 보니까 의견 교환하는 것도 활발하고 좀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 되게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원해보게 됐고 좋은 기회 얻게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시작한 일. 박대희 씨에게는 앞으로 큰 꿈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들만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미국, 유럽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들을 만나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누군가 쉽게 가지 않는 길, 하지만 누군가는 꼭 가야 하는 길. 그 선두에는 작은 거인 박대희 씨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이 가구 많이 만들어주세요.